너 일어나서 또 뭐해? 반찬을 구하려고. 내가 하면 되지. 이건 문제는 뭐지? 생각해도 되게 엄격. 어, 저기요! 막 먹던 걸로. 괜찮아. 내가 안 괜찮은데. 네. 아니, 이거 뚜껑 닫아놔야지. 절로 들어가. 개코도 모르면서. 개코도 모르겠어. 어머니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 덜그러. 시간은? 네. 아이, 밥할 때 됐어. 아. 아우, 연우가 늦게 일어나서 좋지. 밥도 남아요. 어. 왜 뭐 하실라고? 예? 반찬 좀 해놓고 가려고.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? 다 알잖아요. 며느리 집에도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? 근데요. 예. 자네 집은 좀 몰라요. 자네 집은 다 아는데. 네. 자네 집은 몰라요. 아, 어머니 근데 좀 쉬시지. 쉴 새가 없어요. 왜요? 네? 왜? 일 해놓고 가야지. 예. 네. 딸내미가 좀 쉬지. 나는 안 쉬어도 돼요. 에휴, 냉장고 여니까. 네. 먹을 게 하나도 없어. 아, 그래요? 아직.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모두 엄마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예? 모두 엄마들이 다 똑같지 않나요? 그렇죠? 친정엄마는 예. 다 똑같겠죠. 제가 봤을 때 먹을 게 많던데. 뭐가 많아요? 물밖에 없어요. 아, 그... 예. 그럼 따님은 지금 뭐예요? 따님은 예. 좀 쉬라고요. 자요. 아, 자요? 예. 지금 뭐 하는 거예요, 이거는? 가지 볶으려고요. 아, 가죠? 예. 가지도 예. 제가 가져왔어요. 가지고, 뭐, 오이, 호박 다 가져왔어요. 근데요, 예. 한 꼬리 너무 해놓으면 해놓은 성의도 없이 다 버릴 것 같아서 조금만 해놓고 가려고요. 예. 그래도 예. 또 어머님 와서 푹 쉬고 가야 되는데 예. 또 뭔가 와서 또 집안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제가요? 예. 아니요. 그래서 제가 깨워야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그럼. 아, 깨우지 마요. 깨우지 마요. 어. 제가 얼른 해놓고, 네. 자는 잘 때 얼른 가려고요. 일어났어? 응. 뭐해? 응? 뭐해? 어머니, 니네 반찬 해주고 가려고. 니네 일어나기 전에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일어났어? 응. 더 자, 가서. 그럼 얼른 해놓고 가게. 응? 어머니 하나둘씩 깨는데요? 예? 하나둘씩 깨는데요? 아, 자꾸 자기 전 일어나기 전에 내가 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깨고 싶어. 엄마. 어. 너 일어나네. 지금 또 뭐해? 아이씨, 니가 이제 편하게 자으라고 내가 반찬을 갖고 가려고. 일어나기 어. 전에 가려고 그랬더니 해놓고 가려고 그랬 내가 하면 되지. 니가 문제 해먹어. 냉장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. 좀 먹을 거 많어. 시끄러워. 하나도 없는데 뭐 씨. 이거 안 돼. 와, 그런 것도 막 사는 거. 사는 것만은 뭐래. 어머니가 와서 네. 그 아침부터 계속 잔소리를 좀 하는 건가 이게? 아, 잔소리야? 네. 원래 그래요. 맨날 뭐 쉬라 그래도 안 쉬고 뭐 청소기도 내가 돌린다 그러고 앉아있으라 그래도 뭐 맨날 청소기도 혼자 막 돌리고. 아, 그래요? 어, 그러다가 쓰레기도. 저번에 청소기 한번 망가뜨리지 않았나요? 어, 뭐 그래서 새로 사긴 했는데. 네. 그래도 좋으면 좋다 그래. 엄마가 아. 있을 때 엄마가 뭐 매일 해줄 줄 알아. 아, 그러면 언제 안 해주세요? 예? 죽으면 못 해주죠. 죽기 전에 해주라고. 아, 아침부터 뭘 그런 험악한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해줄 때 죽으면 잘해요. 야, 어? 오늘 이제 들어가 다. 내가 해놓고 갈 테니까. 먹지 마. 아니, 어떻게 들어가? 아이, 들어가 빨리. 가르고 쳐, 저러 가. 아니, 가르고 쳐. 가르고 쳐. 아니, 그거에다 또 해? 거기다가 씻었는데 뭘 또 하지, 씨. 뭐 냄비만 자꾸 버려? 일도 못하면서 그릇만 자꾸 버리겠지라고. 아니 이거 뚜껑 닫아놔야지. 아이씨.
씻어야지. 돌로 들어가. 개코도 모르면서 씨. 개코도 모르면서. 씻어야지. 저리 가. 왜 이렇게 하루 고쳐? 아니 또 필요하다고 그러지. 그래서 꺼내줘야 되니까. 아니. 아우 씨발 저리 가. 아우 씨발 가루 고쳐 죽겠네 진짜. 이제 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이 짜순이 사줬는데 이거 뭐야 다 짰어? 짤순이 있어요. 아이씨 다 짰어 다 짰어. 짜순이 사주면 뭐래. 어디다 감춰놓고 씻으지도 않았어. 아 어머니 네? 와서 잔소리하러 오신 건가요? 혹시? 아니요 반찬 만들어 왔어요. 아니 짤순이 물어봐야지. 손 짜지 말고 그럼. 괜히 짜순이 감춰놓고 깻잎이다. 아, 비껴. 바로 고치지 말고. 이거 봐요. 아, 비껴요, 좀. 아니, 그릇을. 그릇을 여기 이렇게 넓혀주려고 그러죠. 아, 비껴요. 어머님. 예? 왜 계속 땀날 때 화를 내시나요? 아니, 화내는 게 아니라 예. 왔다 갔다 가로 고치잖아요. 아, 참깨를 찾아. 참깨! 어머니 뭐야? 가서 쉬라고 했는데 뭘 또 찾아보라고. 아 참깨! 참깨는 못 찾겠더라. 참깨요? 응. 볶은 거 말하는 거예요? 예. 아 잠깐만 그 참깨. 잠깐만 참깨. 어? 이거 웃겨요? 웃겨요. 아 이런 걸로 서로 좋아하시는군요. 아 어머니 네? 괜찮았어요? 아, 좀 웃겼네요.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마늘요. 아니, 마늘을 지금 하는 거예요? 마늘 넣는 거예요. 깨, 저 깻잎에다가. 아. 근데 여기 웍도 있는데 왜 냄비에다가 볶을까요? 뭐요? 이게 큰 거. 잔소리 하지 말게 들어가. 아, 어머님이 잔소리 많이 하시는 거예요? 뜨겁잖아요. 아, 뜨겁든 말든 내 손 미치, 네 손 미니? 제가. 되게 엄격한... 어 저기요! 엄마! 어, 저 어머니! 이거... 왜요? 예? 왜요? 아 비껴. 여기... 아 가루 고치 좀 비껴. 왜요? 나 지금 저거 막 어떤 걸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간이 여기에 묻는데... 아 됐어 됐어. 괜찮아 괜찮아. 아... 내가 안 괜찮은데... 이거 어떻게 해요 왜? 불 하나 켰는데 됐어 이제. 다 됐어 이제. 화내서 좋죠? 조금 낫네. 나이다 보니까 조금 낫네. 나한테 물어보지. 어? 어머니. 물어보래. 아, 저 진짜 그건 줄 알고. 어? 요번에 빵 터지셨네요? 어? 이거 숟가락. 저기 많아. 근데 뭐 어쩌라고?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로 썼으면 좋겠네? 왜? 빵 따로. 깨 따로. 시끄러 좀 들어가. 어, 어머니. 한번 터뜨리고 나서 더 뭔가 자신감이 생겼네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가루가 없으시잖아요. 난 바꿔주겠는데. 저는 약간 짭짤하게 먹거든요. 짭짤하면 네가 해먹어. 어, 그럼. 원래 이건 내가 해가지고 가져갈 테니까. 근데 하고 가신대요 오늘. 아 안 먹고요? 나 있어가지고 밥도 안 하고 치고 있지 않으세요? 응? 뭘 먹어? 아 지금 이제 정리 도와주시는 거예요? 아까 치우라고 했는데 잊어버렸고. 근데 또 욕 먹을까봐 이제. 아 근데 신기한 게. 진짜 뚝딱뚝딱이에요. 지금 세 개째잖아요, 그쵸? 네. 금방금방 만드네요. 그래, 다 해가지고 아닌데. 근데 금방금방 만드는데. 네.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. 아니, 왜 팬을 하나밖에 안 쓸까요? 세 가지를 했는데. 모르겠어요. 어머님은 네. 만약에 딸 집에서 살라면 살 수 있어요? 어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근데. 네. 할 수 있죠. 다 하니까. 어.
침대 이불도 막 이래고 침대도 막 저도 좋아요 근데 아, 그래. 갔다 오면 밥이 차려져 있어요. 근데 엄청 싸우지 않아요? 원래 싸워요. 제가 많이 참죠. 더 싸울 텐데 제가 좀 많이 참는 편이에요. 어머니 어머씨 조상이 웃고도 갔겠다. 어머니 뭐라고요? 조상이 웃고도 가겠다고 지가 참는데 참는 건 내가 참지. 아 그래요? 그럼요. 아유. 우리 서로 참는 건데 이 정도면 안 참으면 난리 나겠네. 그렇지.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? 지 성격이나 내 성격이나. 어머니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? 예?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? 안 참으면요? 네. 다 날라가는 거지. 아니 똑같은 고추 같은데 왜 자꾸 뒤져버려? 아니 그게 아니라 빨간 거 조그만한 거 쳤는데 큰 것도 있는데 왜 뭐 큰 건 없잖아. 아, 큰 거 두 개 있잖아. 그거 두 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? 잔소리는 가라고. 이렇게 집어넣어. 약간 지금 싸우려고 하기 전 단계인 거야. 아, 차 요번에 참으신 건가요? 조금. 아 요번에 참으셨구나. 네. 어디 가세요? 이거 탈래. 아니 그냥 내비 두라니까. 아우 집에서 쉬라니까 뭘. 이게 뭐 하셔? 아 진짜 어머니. 응. 이렇게 하면은 뭐 따님이 계속 일 시키는 줄 알겠어요. 원래 일을 시켜. 들어갈 줄 모르는 지랄란. 이거 좀 해줘. 예? 네? 이거 좀 해줘. 아 그래? 알아요? 왜 나? 저기. 빨리 이거 좀 열어줘. 못 들어가요. 어우 됐네요. 아 됐네. 아 이거 알려줬는데. 그러니까 털지 말라니까. 털어야 된다고. 저 건조기로 털면데. 건조기는 진짜. 어머니 지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. 거꾸로. 아이 또 고장 나려고 그래요? 네. 그러면 이번에는 네. 문 닫을 거예요. 시끄러. 좀 편하게. 알았으니까 알았어 엄마 하는데. 편해요. 어머니. 네. 근데 이 정도 따님이 하셔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그니까 어머님이 지금 계속 저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? 맨날 해서 뭐 이제는 좀 익숙하기는 한데 근데 제가 안 볼 때 하면 괜찮아요. 저 잠깐 나가 네. 있을까요? 잠깐 자. 야 가서 이거 다 빨리 와. 아니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아침부터 시끄러운 거 어떻게 자. 조용하게 청소하잖아. 아 어머니 제가 봤을 때 조용하진 않은데 애들도 다 깼어요 지금. 조용해. 네. 지금 어때요? 그냥 앉아있고 싶죠 주말에. 좀 스트레스 좀 받고 네, 있는 거죠? 제가 해도 되고요. 아, 네. 앉아있으려니까. 네. 어머니 네. 지금 따님이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조금씩 제가 언성이 높아지나요? 네. 그래 폭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.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? 아직 멀었어요. 큐! 어머니 네. 그 아버님 오시면 바로 간다더만 왜 여기 오셨어요? 아 그런데요 네. 계속 가자라가지고요. 누가요? 따님이요? 네. 아 그래도 식사하러 나오셨네요. 네 아까 삐져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. 왜? 딱 가더라고요. 근데 밥 사준 데니까 또 오시더라고요.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. 그래도 이렇게 먹고 와야 할 때가 편하지. 그쵸? 집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뭐. 예 뭐라고요? 집만 편하자고 먹고 가는 거지 뭐. 날에서 먹냐?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 근데요 밥을 먹고 나니까 네. 커피 사준다 해서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꼬치 한번 내일 땄대요. 내일 축구 시작한다고? 네 조심히.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가요. 어머니 드디어 가시네요. 아. 빨리빨리 인사하고.